운동 마지막 날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참으로 많이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선거운동 기간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의 의미로 또 남은 이틀 혼신의 힘을 다해 선거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후보들이 큰절로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큰절 올릴 때 힘찬 박수로 우리 두 후보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큰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지런한 이영찬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마지막 유세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자라는 김학용 후보, 부지런한 이영찬 후보를 지원 유세에 의해서 김종인 총괄대책위원장님께서 안성시를 방문합니다. 이 방문의 주 요인은 앞서가라는 의미에서 여기 계신 안성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격려를 위해서 찾아주십니다. 잠시 후 김종인 총괄대책본부장님께서 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안성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 부지런한 이영찬이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이영찬이가 시장이 된다면 안성에 큰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과 안녕, 평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크십니까? 이 난제를 우리 슬기로운 안성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일자라는 김학용 후보, 이영찬 부지런한 이영찬이가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엄청난 경제 코로나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시장이 당선되면 즉각 TF팀을 만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의 평화와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요. 바로 김종인 총괄 본부장님께 도착하신다고 하길래 이상 줄이는 걸로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5일날 일자라는 김학용 후보, 비련한 이영찬이가 압정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이영찬! 이영찬!